주말 농장도 그중 하나인데요. 텃밭에는 싱싱하게 자란 농작물들이 가득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 텃밭을 직접 가꾸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도시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연에서 뛰어놀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자. 재미도 재미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다른 먹거리를 찾는 건데요. 먹거리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화가 질병이 된 시대. 좋은 식재료로 노화를 늦추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주말 농장을 찾는 이유입니다. 채소를 천연 항산화 작용을 해서 먹음으로 우리 가족들도 더 건강하고 더 화목하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영양을 가득 먹으면 신선한 식재료. 항산화 관리가 관건인지라 요리 방법도 남다릅니다. 바로 이렇게 따서 밥으로 볶으면 더 싱싱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식재료의 영양을 높여주는 조리법을 택한다고 하는데요. 채소를 구우면 맛도 영양도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숯불에다가 야채를 구우면 고기보다 훨씬 몸에도 좋고 맛이 좋아요. 잘 익었다, 야. 이제 다 먹자. 먹자. 천연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컬러 채소들과 호박잎까지. 노화의 시간을 늦춰줄 주말 농장표 항산화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일주일에 한 번 젊어지는 시간.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주말 농장의 즐거운 풍경인데요. 젊음을 주는 선물 같지 않나요? 잘 먹네.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주름살도 펴지고 젊어지고 내 몸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렇게 젊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천천히 늙고 싶으신가요? 잠시 후 노화를 늦추는 위대한 식탁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우리의 몸을 늙게 만드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체내에 쌓이고 있는 유해산소입니다. 유해산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인체를 공격하고 질병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인체의 모든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소 찌꺼기로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나쁜 산소입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550리터 정도의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 중 2%인 11리터 정도가 유해산소로 바뀌어 전신 곳곳에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해산소에 노출된 적혈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포를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인체를 녹슬게 만들어 다양한 질병을 부르는 유해산소. 무서운 건 유해산소의 생성이 40대 이후 급증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유해산소 증가로 인한 빠른 노화는 인체의 모든 기관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유해산소는 몸의 혈관을 타고 우리 몸 신체 기관을 공격합니다. 이때 유해산소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유일하게 독소를 배출하는 림프관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산화되기 쉬운 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소 소비율 또한 높기 때문에 유해산소가 쌓이기 쉽고 이에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산소로 인해 뇌 노화가 빨라지면 돌연사 위험이 큰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 치매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 뇌에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별세포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
유해 산소를 재생산하면서 신경세포를 사멸하고 치매를 유도한다는 논문도 발표돼 있습니다. 유해 산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는 여성. 일일이 적지 않으면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몸의 변화에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옷이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뭐 해야 되지? 이거 말고? 할 일을 찾고 있는 통에 어느새 루틴이 돼버린 메모 습관. 중요한 약속뿐 아니라 매일 반복하던 일들까지 적게 됐다는데요. 근데 얼마? 장갑? 일란 쓰레기 봉투치야. 아, 꼭 먹어야 될 거 채소하고 계란.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붙여놓으면요.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까먹어가지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게 회사 생활을 하던 동희 씨. 40대를 넘어서며 이상 증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심한 관절 통증과 혈액순환 장애. 그중 가장 힘든 건 극심한 두통 이후 생겨난 건망증이었습니다. 인터넷 보면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다, 통화하면서 전화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더도 하고 있더라고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일처리도 좀 늦고 복잡한 일은 이제 아예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시작된 건망증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만큼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완전 쫄았네. 이거 어떻게 먹어? 건망증이 시작되기 전 피부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동희 씨. 세수를 해도 얼굴도 까맣고 기미 그대로고. 잡티와 기미, 늘어난 주름들. 예전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에 트러블도 나오고 기미도 생기고 주름도 하나씩 생기고 화장으로 더 이상 가려지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몸도 무거워지고. 급격한 피부 노화의 원인. 오랜 기간 반복된 잘못된 식습관이 노화를 앞당겼던 건데요. 아, 그러고 야식을 진짜 많이 먹어요. 운동도 안 하고 몸도 무겁고 관절도 좋지 않고 매사에 의욕도 없어지고요. 피부를 비롯한 전신 노화, 심각한 건망증까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식습관부터 고쳤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고기랑 햄버거 뭐 이런 가고 싶은 유 배달 음식 많이 먹었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채소류 같이 집에서 많이 해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육류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떡과 빵 대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를 선택. 영양 균형을 맞춘 동희 씨만의 건강 식탁입니다. 하루빨리 건망증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녀. 건강한 식단으로 하루 세 끼를 꼭 챙기며 노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동희 씨의 노화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동희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망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인지 기능 테스트를 해봤는데 현재는 주관적 인지 저하라는 상태입니다. 주관적 인지 저하. 동희 씨의 건망증은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관적 인지 저하가 장애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에는 경도 인지 장애를 거쳐서 치매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내 유해 산소 수치도 체크해 보았는데요. 역시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유해 산소도 높게 나왔어요. 그것을 악화시키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보여요. 일상 중간에 떡이나 빵, 과자 등으로 간식을 먹고 있는데요. 더불어 야식도 챙겨 먹는 습관도 있다면 이는 유해산소와 독소를 몸 안에 쌓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피부는 늙는 게 보여도 뇌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좀 생각지도 못한 결과여가지고 좀 그래요, 사실.